오늘도 저희가 타운하우스를 보러 왔습니다. 이 집도 저희가 분양하거나 뭐 그런 집은 아닌데 여러분들이랑 편하게 재밌게 보려고 왔고요. 무려 24억입니다 가격이. 네, 23억 5천만 원짜리를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 집이 24억 5천만 원이래요. 이름은 바흐하우스라는 곳이고 한샘에서 짓고 있다고 합니다. 총 29세대인데 9세대만 분양이 남았대요. 그 중에 하나인 집을 찍으러 왔고요. 집 설명은 저희 찰스가 해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구미 사거리예요.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 지금 오늘 보실 바흐하우스고요. 1층 입구부터 해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플랜을 보기 전에 입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샘 바흐하우스 우태균 거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분당구 구미동 280-1번지. 평형대별로 보시면 한 60평형대가 이제 23억 5천. 네. 그리고 70평형대가 24억 5천. 80평형대가 25억 5천.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격 저항이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네. 저희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네, 네. 대부분의 이제 주변 현장 주변으로 해서 빌라들이 20년차, 25년차 들어가고요. 신축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간 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집값이라고 하는 게 네. 땅값도 있고요. 네. 자재값도 있고 네. 인테리어비도 있기 때문에 네. 인테리어만 놓고 여기 24억짜리가 맞냐 아니냐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다만 24억이 적정 금액이냐 아니냐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으로 돌리겠습니다. 리뷰를 해주시겠어요? 뭘 주로 보나요? 주변으로 해서 뭐 네. 차량으로 2분 거리에 분당 서울대학병원 그리고 뭐 도보로도 한 15분 내외 정도로 보시면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네네. 분당 오리역 위치하고 있고요. 아 많이 이용하시는 게 미금역이겠네요. 그렇죠. 신분당선 이용하신다고 하면 미금역이 가장 신분당선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로 10분 정도 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15분 그럼 편의시설이라고 하면은 서울대병원 그리고 주변에 정자역, 미금역, 오리역 이 인근에 네. 있는 생활 편의시설 다 누릴 수 있다. 그렇죠. 또 차로 10분 거리에 다 있다. 바로 근처에는 뭐가 없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다 아무래도 오래된 집들이 대부분 네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목소리 작아지겠다. 초등학교는 어디로 배정되나요? 아,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구미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네. 바로 밑에 이제 불곡초등학교도 있네요. 네, 불곡초등학교 있고 구미초등학교 있어요. 학군은 좋은 편인가요? 구미동이 원래 예전부터 네. 학군 자체도 굉장히 좀 분당에서는 좀 상위 학군에 들어가는 학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미중학교, 뭐 불곡초등학교 그리고 위에 불곡고등학교. 강남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승 없이 가는군요. 네.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그럼 미금역에서 광화문은 50분 정도. 근데 이게 워낙 강남 생활권이기 때문에 강북 쪽은 접근성이 안 좋은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45분. 설명해 주신 우태균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집에서 만날게요. 네. 이제 실내를 둘러보겠습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가 않아서 물론 자재들이 많이 찍힐 것 같아요. 지나가셔도 됩니다. 아니 그냥 나도 배우려고. 아 네. 문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요? 선생님 이게 자재가 뭔가요? 합성목이라고 네. 일반 나무를 고온 고압으로 증기로 쪄서 네. 부패하지 않고 튼튼하고 오래가게. 집이 문이 두 개인 거네. 여기서 한번 열어주고 지하에서 또 열어줘야 되네요. 하니까요. 라임스톤이라고 이게 엄청 비싼 돌이래요.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네. 석회석의 일종으로 네. 아부신벨 문화유산에 속하는 아부신벨 신전을 만들었던 자재하고 똑같은 재질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게 1제곱미터당 20만원 정도가 인터넷 최저가래요. 얘 외관이 다 이걸로 돼 있어서 이 외관 자재 자체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그럼 이 돌은 이집트에서만 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는 것이 품질이 제일 좋고 럭셔리해 보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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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쪽부터 들어가시죠. 네. 1층 이제 현관문까지 해서 여기 조그만한 마당이 하나가 있어요. 크진 않네요, 그렇게. 보시면은 아까 이거 뭐라 하셨죠, 이거? 이런 고가주택들은 침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저기 사람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침입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바로 ADT 캡스로 연동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관리체에서 바로 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텐마루도 있고 뭐 마당으로 그냥 날 좋은 날 여기서 커피나 한잔 하시고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한쪽으로 들어가시죠. 1층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장 5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전신거울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 3인 가구 넣으면 2, 3인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안쪽으로도 신발 넣을 수 있어서 뭐 신발 편하게 놓기는 편하겠네요. 안쪽하고 요 유리로 구분이 하나가 돼 있어요. 아, 그럼 거기서 신발 벗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네요. 그래, 꼬맹이들 그렇게 하겠네요. 네. 두 개 공간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입식용 거실이 있고 좌식용 거실이 있는데요. 앉아서 이제 좌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실인데 앞마당을 향해 있어서 좀 개방감은 있고 운치 있네요. 근데 이게 굳이 필요한 공간이었을까요? 이게? 멋진 공간이다 정도? 그래서 좋고 바로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거 폭이 지금 한 5m 가까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폭 자체로는 상당히 넓은 거실이죠. 아, 그러면 가구 배치 때문에 조금 좁아 보이는가 보네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쪽 공간 자체는 그렇게 넓은 것 같은 느낌은 아니죠. 아무래도 24억 이런 집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그거 대비했을 때는 좀 작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24억 집이면은 이제 으리으리한. 그렇죠. 네. 막 이렇게 막 호텔 같이. 네, 그런 거.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여기는 좀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근데 중정이라고 중앙에 있는 정원인데요. 아예 하늘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꽃이 피거나 이런 걸 다 이쪽에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잘 꾸며져 있는데 계속 저렇게 예쁠까요? 거주하는 내내 관리비로 통해서 여기를 관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오, 냄새가 느껴졌어요. 지금 풀 냄새가 나요. 근데 아, 비가 조금 오거든요. 바깥쪽 창문하고 안쪽 창문 동시에 열어서 환기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끄러워요. 그리고 문을 열면은 이랬든 저랬든 간에 사생활에 노출이 되잖아요. 가운데 문을 열면은 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환기는 환기대로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멋있잖아요. LG 지인샷이고요. 3중창이에요. 이것만 닫아도 소리나 뭐 이런 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거실 1층하고 2층 층고가 지금 터져 있어요. 층고가 5.7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실이 이렇게 터져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개방감은 있어 보이네요. 주방을 볼까요? 주방으로 가볼까요? 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짜잔. 저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사실 저 처음 봐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호화주택이냐 아니냐에 구분이 되는 거죠? 200kg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고급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급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리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은 상담 받을 때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유념해 보셔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주방으로 가기 전에 여기 1층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아, 게스트 화장실이군요. 말 그대로 그냥 볼일만 볼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요. 슬라이딩 형식으로 된 수납장이 있는데요. 샤워기 같은 게 아예 없어요. 청소할 수 있게끔. 아, 보통 게스트 화장실은 샤워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전에 찍었던 라벨리움도 똑같았죠? 예.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1.35m. 이제 핸드폰도 올릴 수 있고 휴지도 이런 식으로 걸 수 있게끔 놓는 것 같은데. 아니군요. 휴지를 걸면 핸드폰을 넣을 수가 없군요. 이거는 이쁨을 얻고 실용성을 버렸어. 죄송합니다. 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네, 구경하려고 하는데 욕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아, 이런 식의 반층씩 생활공간이 있는 집을 스킵플로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킵플로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층에서 반층, 반층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공간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2층이죠. 키친바흐라고 한샘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 라인으로 자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찰스 뒤편에 있는 밀레오 장들 한샘으로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가구들은 한샘 걸로 쓰고 밀레랑 저 인덕션만 지금 독일 걸 쓴다는 거네요. 디귿자 모양으로 된 주방이고요. 전 커다란 통창문, 좀 벽면 하나가 다 그냥 큰 창이네요. 여기. 아, 그러네요. 모르고 있었네. 앞에 정원 보이는 집도 있고 동네 자체가 되게 여유 있어 보여요. 서양 측백나무 3m 정도 되는데요. 높이가. 그래서 측백나무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뭐 담처럼, 자연 담처럼 이런 식으로 조경을 해준다고 하는 거였죠. 이게 뭐였죠? 김치냉장고입니다. 아, 이것도 김치냉장고. 여기 다 LG네요. 가전이 뭐였죠? 백색 가전 LG죠. LG. 아, 너무 노골적이야 우리. 여기 비스코프 냉장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문 제작할 수 있어서 앞에 정수기를 놓거나 얼음 나오거나 이런 걸로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대요.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싱크볼 크게 돼 있습니다. 싱크볼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싱크볼 진짜 커요. 오, 이거 이태리 거. 메이드 인 이태리. 저 이게 신기했어요. 이게 제가 잠깐 컨닝 좀 할게요. 이게 독일어라서 좀 어렵더라고요. 인덕션의 까사나흐라는 독일 제품이래요. 네,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버튼이 이렇게 탁탁탁 걸리고요. 자석으로 돼서. 이게 왜 떨어지나 했더니만 요리 만들 때 이런 거 있으면 불편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됐어요.
저 이거 처음 봤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하츠 소재였고요. 나머지는 한샘 제품으로 들어갈 겁니다. 움직이더라고요, 양념통이. 이렇게 양념통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씩 걸어서 조금 가벼운 형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이쁘네요. 저는 이런 자재들이 이렇게 다 비싼 줄 몰랐는데 저 인덕션만 해도 인덕션 300만 원인가 그렇대요. 네, 인터넷 최저가가 270이고 설치비까지 하면 한 300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워 쓰겄나요? 네, 집이 24억이니까. 아, 그렇네요. 네, 네. 인덕션 300만 원 정도 돼야죠. 매우 괜한 걱정을 또 했네. 자, 이제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사인 식탁이 있죠? 뭐 6인 놓으신다고 하면 요만큼 나오겠죠? 네, 동선을 네, 동선을 방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6인을 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밥 먹으면서 여기서 있을 때는 이쪽 뷰 앞에 네. 큰 통창 뷰가 나오고 이렇게 먹을 때는 이렇게 중정이 보여서요. 밥 먹으면서 좀 놀라운 느낌 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번 올라와 볼까요? 네. 다음 층은 엘리베이터 한번 타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이번에는 계단을 통해서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침실인 거죠? 여기서부터가 제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막상 아래에 있는 공간은 외부에서 볼까 우려스럽고 그냥 공동 공간, 공동 공간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개인 공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죠? 중문이 하나 들어갈 건 같긴 해요. 여기 레일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 베란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운동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딱히 여기는 근데 운동하는 거 외로는 다른 공간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문이 달려도 방으로 하기에는 살짝 좀 애매한 크기긴 해요. 사실 뭐 침대를 어떻게 놔야 될지도 조금 애매하긴 하고 딱 2m 나오네. 침대 딱 놓으면 되는 공간이긴 하네. 외풍 때문에 여기는 서재나 네, 그런 서재. 공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공간이 확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쪽은 네. 층과 살짝 낮은 감이 있는데 한번 재볼게요. 제가 네네. 생각할게요. 보통 아파트가 층고가 2.4m 정도 나오거든요. 네. 2.2m 20cm 정도가 실제로 좀 낮긴 낮네요. 20cm 차인데 꽤 크네요. 층이 하나가 더 생기니까 그런 공간 활용을 하고 이런 거를 조금 포기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방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타운하우스 다 좋은데 계단 너무 많아. 두 번째 방이죠. 여기가 마스터룸. 여기 붙박이장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거고요. 똑같이 TV를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TV 다이를 놓을 수 있게끔 특정으로 이렇게 써도 예쁘네요. 이게 뭔지 물어봤거든요. 이거 이게 뒤틀림 방지 해주려고 이렇게 넣는 거래요. 좋은 가구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저 이게 뭐 거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넥타이 같은 거 걸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인데 여기는 화장하는 데겠죠 아무래도? 화장대 공간이 붙박이장으로 있는 게 꽤 유용해 보입니다. 꽤 깊네. 전신 거에도 여기 이렇게 촥 붙어있고 가변형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 하면 확실히 작은데 저 붙박이장들이 칸이 꽤 많기 때문에 안방 수납은 이걸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납장들이 은근히 되게 많아요. 되게 잘 나왔네요. 보통 작은 짐들이 많잖아요. 예, 예. 저 왜 침대를 여기밖에 못 넣냐고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열리면 침대가 여기에서 여기로밖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2.8m 정도니까요. 네. 보통 침대가 2m거든요. 네. 길이가 80cm 놓고 여기 딱 지나다닐 수 있게끔만 해놓고 약간 애매하긴 하다 방금이가 네. 원목이네요 마루가. 이런 게 청소하기 괜찮을까 모르겠네. 이게 내구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부부 욕실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2.35m, 2.4m 정도 나오고요. 여기 1.3m 정도 나오는데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크지 않아요. 욕조는 반신욕할 정도. 네, 반신욕할 정도인 것 같아요. 욕조인데 네. 대리석입니다 참고로. 네. 네. 크기는 크진 않은데 깊이는 또 깊네요. 두 명이 굉장히 좁게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 두 명이 하죠? 네. 삐. 네. 청소할 수 있게끔 수전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슬라이딩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콘셉트 좋아요. 그 옆에 철망으로 드라이어를 놓을 수도 있어서 그것도 괜찮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온통 하면은 볼일 같은 거 보일 때 튀고 이러면 막 죄 짓는 느낌 될 것 같아요. 너무 티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휴지걸이, 휴지만 걸 수 있는 이쁜데 실용성 떨어지는 휴지걸이. 그리고 여기 컨트롤러 있고요. 문 열리고 하는 거.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네요. 변기도 뭐 다 좋은 거 쓰네.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미국의 표준이죠. 자 이제 다음 이동을 해볼까요? 표준이래요. 저는 표준이 안 되나 봐요. 너무 싹둑이신 거 아니에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3층이죠? 네 3층입니다. 네 3층입니다. 들어와서 보면은 여기는 먼저 화장실이 보이네요.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 호텔실로 세면대하고 욕실 공간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비싸다 이게 그냥 보이네요. 방방 곳곳마다 대리석이고요. 아 한 면씩만 닫히는 거구나. 그러네요. 네. 아 이렇게 만져야 되는구나. 네. 아야야야.
맨날 슬라이딩 수납장 하단가드 있는 거 이런 것만 보다 이런 거 보니까 예뻐 보인다. 네. 그리고 밑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수납 공간이긴 한데 깊진 네. 않아요. 청소도 문을 열면은 청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겠죠. 그러네요. 네. 이쪽 화장실을 아까 화장실 보았는데 또 화장실을 봐야 되네요. 층마다 화장실은 필수로 있는 것 같아요. 네, 화장실이 세 개고 방이 세 개입니다. 샤워 파티션으로 돼서 욕조 없이 샤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있고 여기 이제 수납할 수 있고요. 전형적인 부부 욕실 스타일이 네, 1.7m, 1.3m입니다. 아까 화장실보다는 조금 더 작네요. 네. 일단 자재들 자체가 고급 느낌 나게끔 한 것 같아요. 진짜 실제 고급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전체를 다 여기도 이제 문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이거 좋네. 아, 거기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 실외기실이네요. 실외기도 같이 있고요. 실외기가 같이 있으면은 여름에는 쓸 수 없는 공간이죠. 에어컨이 계속 돌아갈 테니까. 그렇기는 한데 뭐 담배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담배나 좀 피시고 이럴 것 같아요. 공간에 텃밭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아, 여기에요? 네, 그 공간이 이쪽인데 흙 높이가 이만큼 높이 된대요. 40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공간이 막 넓다는 느낌은 아니어도 답답하다는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파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 프라이버시잖아요. 조용하게 가족 구성원들, 다른 사람들 들리지 않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창이 이중인데 요거 하나만 닫아도 실외기 소리가 안 들리대요. 두 개 닫으면 더 안 들리겠죠? 아유, 24억인데 이거 소리 들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14억인데 여기도 창문들은 다 큽니다. 벽 한쪽 면은 거의 다 쓰거나 2분의 1 정도 크기 되거나 이래요. 방 크기는 3m랑 3.8m입니다 이 공간이 죽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땐 작지 않고 이 공간까지 하면은 적당한 크기입니다. 근데 24억짜리라고 자꾸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가 뭔가 살짝 아쉽긴 해요. 저는 24억짜리면 조금 더 으리으리한 크기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긴 그렇진 않죠. 그런 느낌은 아닌데 자 이쪽 가보시죠. 여기 이동하면서도 중정이 이렇게 보여서 중정이 이게 사기네. 이게 풀냄새 나요 여기. 아 그래요? 여러분도 같이 맡아요. 죄송합니다. 네. 킁카킁. 창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방비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여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일단 여기 테라스 공간이 있는 것도 특이한데요. 다락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침실이나 어떤 생활 공간이라고 불릴만한 곳들은 다 외부 공간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풀이 이렇게 있으면 모기가 많지 않을까요? 저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아까 여기 옥상 잠깐 봤었을 때도 귀뚜라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친화적이긴 한데 벌레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싫지 않나? 귀뚜라미 귀엽죠? 귀엽나요? 네. 전 벌레 무서워해서. 여기가 4.2m, 3.2m 방이 안 작거든요? 4.2m, 3.2m면은 안 작은 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느낌이 작아 보이지? 이게 가구 배열을 이렇게 해놔서 그러나? 다 분리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독립 공간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아 보이나 봐요. 예를 들면은 거실하고 주방이 연결되어 있으면 커 보이네요. 커 보이는데 맞아요. 예, 그건 있어요. 중간에 계단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장들은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전시 항목이고요. 정식 품목이고 빡이는 당에 들어가는 거고요. 다 똑같은 장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수납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까 방은 좀 수납이 제 생각으로는 좀 작았어요. 제가 옷도 많이 없긴 하지만 이 계단이 나중에 실제로 들어갈 땐 그 접이식 계단으로 바뀐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당기면 하는 네. 걸로. 근데 지금은 모델하우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접이식 계단으로 하면은 공간이 조금 활용도가 더 높겠죠? 65, 90. 충고가 꽤 되네? 아유,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창문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꼬맹이들 엄청 좋아하겠다.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발판도 딱 있고. 야외는 야외네요. 좋네요. 야외 느낌 딱 나네요. 오늘 좀 흐려서 너무 아쉽다. 아까 이쪽 돌 있는 쪽이 배수 시스템이라고. 여기도 풀 냄새 나지 않아요? 네, 풀을 심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올라가기 전에 요 층마다 있었는데 제가 설명 안 드렸네. 여기 이제 현관 문 열림하고 하는 게 층마다 이게 다 설치돼 있어요. 여기에서 있다가도 현관 누가 띵동 눌렀을 때 1층까지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서 누르고 그렇고. 여기도 층고가 굉장히 높네요. 여기도 층고가 높으면은 사실 개방감 있어 보여서 좋긴 한데 5m. 냉난 방비가 아무래도 조금 더 되겠죠. 그래도 이런 거 해놓으니까 이쁘긴 하네. 뭐 여기는 사실 이쁜 걸로 사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가 옥상. 시원합니다.
느낌이 시원하고 고기 구워 먹으라고 이렇게 다 장비를 해놓은 거 보니까 여기서 실제로 이용을 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보통 테이블에 놓고 급수 시스템이 여기 다 설치가 돼 있어서요.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고 간단하게 물로 씻거나 손 씻거나 할 때 저기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층층마다 다 개방감이 있어서 좋네요. 조금 아쉬운 게 좀 작은 느낌 든다? 그게 조금 아쉬운데 소나무가 못 들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수액 맞고 있네요. 솔직히 말하면 좀 이질감 듭니다. 사실 집 자체 내 엘리베이터 있는 것부터 이질감이 들고요. 자재라든지 이런 정원이 뭐 집 안에 정원이 있다. 저랑은 좀 먼 세상 같긴 해요. 근데 이쁘네요. 근데 이쁜 건 사실 돈만 있으면 살고 싶어요. 저도 분당 여기가 외곽 지역이 아니잖아요. 일단 여러분 24억이잖아요. 24억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런지 집 구경하는데도 아까 이질감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질감 좀 들더라고요. 나는 이런 집 못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24억이라는 가격에 적정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분당에 아마 이런 규모로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안 남아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시세 비교도 어렵고 가치 판단도 어렵지만 살 사람들은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돈이 있다면 살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집 둘러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살집 채널 검색하셔서 톡 주세요.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둘러볼 집은 71평인가요? 네. 71평 영상에서 뵐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뿅. In the magic of your eyes, I become light.